입력 2019.0이 저명칠령사 58 사진 캡처는 아우크스부르크 SNS 이건 스포츠조선.com 기자 아우크스부르크가 홀슈타인 키를 물 리치고 DFB 독일 축구협회 포칼 8 강진출에 성공했다. 지동원은 30분 이재성은 6분 열을 뛰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6일 밤 현지 시각 독일 킬에 있는 홀슈타인 슈타디온에서 열린 홀슈타인 킬과의 2018에서 2019 시즌 DFB 포칼 16강전에서 1대0으로 승리했다. 이재성과 지동원은 벤치에서 시작했다. 구자 차름 명단에서 제외됐다. 경기는 팽팽했다. 전반 2분 아우크스부르크의 그레고리치가 날카로운 프리킥을 날렸다. 전반 36분 에는킬의 신들러가 슈팅을 때렸다. 골대 을강타하고 나왔다. 전반은 0에서 0으로 마쳤다. 후반 들어 아우크스부 르크는 승부수를 던졌다. 후반 15분 지동원을 투입했다. 아우크스부 르크는 공세를 펼쳤다. 그러자 킬은 후반 39분 이재성을 넣었다. 팽팽 한 경기는 후반 40분 승부가 났다. 아우크스부르크 그레고리치가 결승 골을 넣었다.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킬은 경기 종료 직전까지 이재성을 앞세워 공격을 펼쳤지만 동점골을 만들지 못했다. 독일 명품 에어프라이어 57% 할인 84,000원. 판매 김학래 100억 달성 재산은 아내 명예 약에 취한 환자 성폭행한 가짜 회사 며느리 수영복자태 목격한 시아버지 두 얼굴 위괴물 남편 딸이 유혹했다. 카피라이츠 스포츠조선 무단전재미제